일도 안 사겨요. 예. 여자친구 만나요? 안녕하세요. 잘못하고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 남자는 네, 그렇습니다. 외모 관리를 전혀 안 해요. 상남자들은. 남자가 또 겨드랑이 털이 없으면 이상해요. 네. 맞죠. 상남자는 겨드랑이 털이 있어야죠. 이 추남들의 가스라이팅에 당하실 건가요, 여성분? 네? 뭐가요? 아,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남자들은 네. 관리를 해야죠. 코트 왔다, 코트 왔다. 여자친구를 만나면 당연히 핸드크림도 발라야 되고 비비크림도 발라야 되지. 왔다. 머리 더벅머리 무슨 예? 거지 같은 상고머리 해가지고 옷도 무슨 뭐 예? 바지도 무슨 보라색 골덴 바지 입고 예? 그리고 거지같이 하고 다니는데 여자가 꼬이겠냐고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상남자이기 때문에 상남자긴 한데 왜 관자놀이에 여드름 나셨냐고요. 아, 왜 관자놀이에 네네 여드름 농사를 지으시냐 이 말이에요. 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게 아니고요. 아, 여자들은요 남자들은 이런 매력이 잘 빠져요. 상남자 남자들은 매력에. 관리를 해야 돼요. 아, 저분 상남자여서요. 그 여성한테 인천나올님은 그 약간 하남자이신 거 같네요. 예? 인천나올님은 약간 하남자이신 것 같네요. 말투. 아, 님은 턱에 화농성 여드름 났잖아요. 오. 아, 님 지루성 두피염 있잖아요. 저 턱수염 건선 있잖아요. 때문에. 아, 그 비하 좀 그만하세요. 싫어요. 네. 할 거예요. 아, 진짜 경우는 저는 얼굴 까고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 비할 거예요. 야, 이 돼지야. 진짜 인성 쓰레기다. 아, 인천은 살 언제 뺄 거예요? 다이어트 안 해요? 아, 저는 다이어트 좀 하고 본인이 있는데. 본인이 남한테 지적하기 전에 예, 본인 다이어트는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야, 본인부터 좀 하세요. 본인부터 자기 관리 좀 하세요. 대뚱남들. 네, 알겠습니다. 다 총이 해 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잘 촛다하면서 내가 답을 쳐 맞죠? 똥땡이 새끼. 저기 조용히 좀 해보세요. 저기요. 앞마방이나 처가 이 쓰레기야. 상남자가 말할 테니까 조용히 좀 해보세요. 비영신들아. 저기요. 한마디만 할게요. 드세요. 이제 앞마방. 아, 저 한마디만 할게요. 비영신들아. 무면은 폭로. 무면은. 아, 방장님 올려봐요. 올리죠, 올리죠. 저 올려봐요, 저. 코트 방송하고 있잖아. 올리지, 아니, 올려줘, 아니 올려. 그냥 저 새끼 욕 처먹는 거 좋아해. 조리 돌린다 가네. 지금 저 새끼 좀 흥분했잖아요. 님들아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올리는 거 어떻게 올려요? 자존심 상해서 죽어도 올라. 아니 일단 저게 그만 싸우고 일단 그 논쟁에 대해서 대화를 해봅시다. 우측 버튼 누른 다음에요? 네, 우측 버튼 한 다음에 그 네, 권한 설정하면 돼요. 인쇄해야 되는 거 아, 근데 제가 그냥 솔직히 여러분들 장난친 거고 죄송하고요. 일단은 네네. 뭐 여러분들 저보다 다 잘나시고 외모도 더 낫고 아 그 좆바한 거 알면 닥치세요 제발. 네네 저기요. 알겠습니다. 남한테 되게 화남도 되셨어요. 싸우지 마시고요. 좆바가 죄송합니다. 예예. 아 근데 저희는... 일단은 방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했으면 네, 좋겠어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요. 네네네. 아니 근데 저는 네네.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 사귀었던 건 저를 좋아하는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저한테 편리한 연애를 많이 해왔거든요. 편리한 연애요? 네네. 그렇게 해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날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그건 말이냐? 아니죠. 예? 어떻게 나 내가 좋아하는 아니, 사람이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솔직히 그럼 보이스피싱님. 네네. 보이스피싱님을 어떤 여자가 좋아해요. 네네. 근데 정말 그 좋아하는 대상이 BMI 수치 존나 높고 조뚱땡이 그냥 오양 장육 같은 아 저는 그 자리에서 죽방을 갈겨버리죠. 근데 그런 여자가 좋아하는데 다른 네. 한 여자는 되게 몸매도 좋고 이쁘고 귀엽고 나이도 괜찮고 그런 여자가 님을 좋아해요. 그럼 그 사람은 좋아할 수 있겠어요? 안 좋아할 수 있겠어요? 일단 BMI 뚱땡이녀는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그 이쁜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도축업자는 네. 그런 거고 저는 그럴 생각을 해요. 아 근데 이제 상대방이 아 하이님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진정하시고요. 상대방이 이쁜 경우에만 예. 해가 되는 거고요. 네네. 근데 보이스피싱님을 누군가가 좋아해 본 적 있나요? 아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아 그러면은 향기가 안 나는 꽃이고 한마디로 잡초네요? 잡초요? 예. 인천라원이 하반신에는 잡초 뽑아드릴까요? 에이. 네 죄송합니다. 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만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만. 아 근데 방장님. 방장님 목소리가 약간 그 바둑 잘 두시는 이세돌 기사님 같으세요. 새 나이를 울리는 농심신 약간 이 느낌이에요. 근데 목소리가 아니 근데 이게 그 성대가 안 좋으신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 여성분이세요? 남자분이세요? 아 여자예요. 여자. 아 여성분이시구나.
몇 살이신데요? 20대예요. 아, 20대. 그 어떠세요? 방장님 같은 경우는 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가요? 저는 원래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았거든요. 저는 이 방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이응이 형님 같은 경우도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알파메일, 즉슨 키는 한 183 정도에 어깨도 넓고 몸매도 좋고 얼굴 피부도 좋고 마치 이동욱이나 김우빈 같은 그런 모델 포스 나는 남자가 님을 좋아하면은 당연히 님도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요? 아 근데 그건 또 다르죠. 아니 근데 이게 생물학적 인간으로서 꼴릴 수밖에 없죠. 그런 우월한 사람. 그러니까 그거를 비유를 하면 안 되죠. 인천랑 결국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내 자신이 중요해요. 네. 뭐냐면은 그런 사람이 날 좋아하려면 그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어쨌건 잘생겼거나 잘나야죠. 네. 잘나야겠죠. 내가 잘나야 돼요. 결론적으로 내가 잘나야 그런 높은 외모의 피라미드의 높은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매력이라는 게 외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외모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외모가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외모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맞잖아요. 이영희 형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혹시 BMI 수치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정상에 정상 범주 안에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네. 혹시 그 이영희 형님 방장님은 혹시 구렛나루가 좀 많이 나셨나요? 쇼트컷 바가지 머리. 정상의 기준이 인간인가요? 돼지인가요? 아무튼 그 제가 말하는 그 거는 비하는 그만하세요. 남자 연예인 아, 네, 죄송합니다. 그런 외모가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평범한 사람들끼리.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도 사실 그거거든요. 우리가 모두가 평범하잖아요. 평범하고 토크온 같은 경우 사실 상위라기보다는 정말 하위. 정말 대한민국에서 폐급 인간 쓰레기 젊은이들만 모아놓은 곳이 토크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왜 그렇게 단정을 지으세요? 하이님 그럼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소방 설비 공무원인데. 공무원이세요? 네네. 내일 출근하네요? 아, 저 지금 네, 월차라. 예, 뭐라고요? 월차. 아, 월차 내셨어요? 네네. 왜 월차 내셨어요? 아, 지금 여행 가는 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아, 토크온으로 여행 떠나시려고 월차 내셨구나. 세계 여행하시는구나. 참으로도 공무원스럽네요. 또 그렇게 말하. 예. 저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에요. 딱 보셨잖아요. 예. 다 거짓 인생 살고 다 뭐 학벌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자기 자신에 네. 대해서 단 하나도 밝히기 네. 싫어하는 그런 정말 폐급 인간 하류 쓰레기 새끼들만 맞죠. 모인 곳이 토크온이에요. 제가 10년 넘게 토크온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아, 그나마 요즘은 조금 수면 위로 올라온다는 부분은 인스타를 하는 친구들. 인스타 방도 있잖아요. 인스타 마팔합시다. 뭐 이런 방. 이런 방 같은 경우는 본인 사진을 올려놓고 어느 정도 본인이 드러나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렇게 익명에 철저하게 숨어가지고 남의 얘기하고 내가 어쩌고 내가 소방공무원이고 내가 뭐고 내가 로스코나 뭐하고 네. 이런 얘기는 본인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또 싸우는 거 이미 제일 쓰레기 새끼인데요. 네. 저기 차라리 저처럼 거짓말 치지 말고 네 그냥 백수면 백수다. 네. 저처럼 자기 자신을 선생님이면은... 제가 여기 토크온에서 뭐 대단한 사람들을 찾는 거 아니고요. 아 인천가님 그냥 물어봤을 때 아 저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또 지가 하고 싶은 말 하네. 네? 자기가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걸로 표현하잖아요. 야, 네가 포스트토크 아니 근데 근데 가서 물어보면은 항상 그러더라고요. 나을님? 네네. 근데 거기서 만약에 직업이 없고 백수라고 했으면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하이님 같은 소방설비 공무원 분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월차를 내시고 토크온으로 여행 떠나셨단 말이에요. 예, 정말 아니 봐봐 이게 거네요. 예, 아니,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없는 게 네, 저 사람은 뭔 말을 해도 똑같아. 예예 예, 직업이 있든 없든 그냥 네네. 네. 그냥 님이 하고 싶은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것도 아니고 백수면 백수다. 아 저 그냥 일 안 해요. 저 그냥 집에서 놀아요. 왜 네, 백수라고 했으면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 지랄 했을 거잖아. 거예요.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자신을 꾸미기 바빠요. 아 그럼 만약에 백수라 했으면 뭐라 했을 건데요 인천나님? 그냥 백수라고 생각을 하겠죠. 제가 뭐 직업 없다고 제가 저는 절대 괄시 안 해요. 절대 멸시 안 해요. 하지만 자기 직업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역겨운 아니, 거예요. 아니 애초에 그 정작 현실에서 골방에서 반복되는 자위행위를 하는 우리 하이님 같은 경우는
아니, 아 님이 토큰 자체를 맨발 그냥 소중히 그냥 만져가지고 진짜, 그냥 씨발 진짜 아니 씨발 진짜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아 약간 방어기제가 있으시네. 너무 방어기제이시고 지금 목소리 톤도 너무 높으세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공무원 사칭하면 큰일 나요 님아. 인천님 네네네 말씀하세요. 하이님 그 인천님 이야기하는 걸 그러니까 있잖아요. 네네 진짜 토크원 10년 한 거 맞는 거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정말 오랫동안 해왔고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인간군상들을 맞이했지만 하이님 강장님 하이님 네네 소감 이게 인천 와가지고 토크원의 보스몹이에요. 디아블로 같은 새끼예요 저 새끼. 전 디아블로가 아니라 아즈모단이에요. 네 왜요? 예. 그 소방 공무원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 부모님 아니, 속이 더요 그냥 아니 그 부모님 속에 더요 부모님 속이 열불 나는데 그 불이나 끄세요. 또 내려갔네 병신. 아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좀 적당히 하세요 나울님. 강대끼도 적당히 부려야지 희발럼이. 아니 왜 계속 아까부터 나울님 자기 소개하세요. 아 본인 소개는 웃길 수 없게 고함을 들으면서 하세요. 에이, 토큰 10년차 개버러지야. 본인 토큰 10년 했고 개 버러진 새끼고 뭐 그런 것들 굳이 여기서 왜 하고 있어요. 자기소개를 그렇게 하시면 아, 안 되죠. 아니 그 일단은 네, 죄송하고 네. 내가 목소리 톤이 너무 높아서 미안합니다. 내가 막 너무 오디오가 많이 좀 네, 그래가지고 네, 미안합니다. 다른 분들도 이야기하고 싶어서 네, 왜 혼잣말만 하세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그것도 바뀐다고 봐요. 사람이 굉장히 좀 간사하거든요. 그니까 저는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먼저 마음에 들어서 그 사람을 좋아한다기보다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 조금 더 높아졌을 때 그때 정말 성취감을 느끼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방장님 같은 경우 지금 방장님 수염 났잖아요. 근데 방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솔직히 님한테 꼬이는 사람들이 없죠. 없잖아요. 아니 근데 코트 아니 그 나은님 그러나 우리 방장님께서 관리하시고 네일도 받고 헤어도 하고 야 제한적인 토큰 경력 10년차 강장 빨리 나오지 조용해봐요 님들 얘기하세요 조용히 할게요 네 나은이 그 아니 방장님 저런 걸 뭐예요 말해? 말의 요지가 뭐예요 너무 말이 정황하시네요 그래서 제 말을 강장은 돈이 없겠다 얘기잖아 내려주세요 방장님 저 사람이 내려요 누구 저 승자자 대화에 하나도 도움 안 되고 그냥 아니, 중간에 태클이나 걸 줄 아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거든요. 잠깐만 님들 잠깐 예. 저기 아까 그 나올님 부른 사람이 누구? 하이님인가? 그냥 노가다 한밭집에서 그냥 방구 싸갈기는 그냥 김반장 같은 느낌이거든요. 지금 저승 아니 나올님. 예. 아가리 싸다. 그 자꾸 조건부를 제시하고 비율을 예. 드시면 당연히 그게 어쩔 수 없이 유리한 쪽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너무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면. 네, 들어보니까 그 인천님 말은 어쨌든 그 저분 왜 또 내려갔어요? 저승사장님 자기가 아니, 좋아하는 자기를 좋다고 해주는 사람들 끝이 올라갈 때마다 성취감을 느낀다. 아니 그 방장님 네. 알겠는데 대화 좀 하게 좀 내리지 말아보세요. 왜 자꾸 내리는 거야? 저승사장님은 아니 자꾸 본인 비하한다고 저렇게 내리시면 어떡해요 그냥. 야 저승사장 대답 안 하냐? 아 니가 뭔데 어디서 버려진 새끼라고 말 걸어. 아 왜 대답을 안 해주세요 저 말하는데. 아니 방장님 내가 뭐 말에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일단 어디 할아버지랑 만나러 가세요. 아 저기 저런 개병신들 그러니까 좀 해주세요 좀. 예? 네? 저기 저 싸우는 새끼들 강타해주세요. 나을 한번 올려보죠. 나을이 올려주시고 뚱이로 네, 까죠. 예 네, 저런 바퀴벌레 새끼들 강퇴 좀 해줘요. 하이같이 욕설 쳐받는 새끼 좀 강퇴 치자 근데 솔직히 너네처럼 싸우시나? 인간같이 짐승같은 새끼들은 병신 새끼들아 딱 봐도 그냥 벌레 새끼인데 또 지 욕하니까 빡쳐. 아, 좀 시끄러우니까. 네,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네, 한번 나얼님 올려보시죠. 나얼님 올려보세요. 토론 좀 하게. 방장님. 방장님 뭐 하세요? 아, 답답하네. 아, 죄송해요, 진짜. 방장님. 방장님 네. 수염 났다고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 말에 지금 관통돼가지고 저 계속 내렸잖아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아, 어쨌든 나얼님. 네네. 너무 그 방자목이랑 너무 맞지 않은 얘기를 그러니까 비유를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가 뭔지 저 새끼 아까 막아가고 내가 말 못했는데 그러니까 네. 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나한테 그 꽃도 향기가 나면은 거기에 벌이 꼬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방장님이나 우리 하이님 같은 시체꽃 할미꽃 정말 그 더러운 개잡초 새끼들 이런 새끼들은 당연히 냄새가 안 나겠죠. 근데 저 죄송해요.
아, 미안합니다. 아, 죄송해요. 미안해. 내가 좀 순간에 내가 좀 흥분해버렸네. 예, 아무튼 이 저 어쨌건 이게 꽃이라는 게 향기가 나야 그래도 벌들이 좀 꼬이지 않겠어요? 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나한테 향기가 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에 몰두를 해야지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아 근데 아, 지금 하신 말씀들이 다 같이 수염난 분이 아니, 누군가를 좋아해봐요. 그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소중하시고 그런 분이거든요. 아 본인이 일단 그렇잖아요. 얘기하시라고요. 자꾸 본인이 무덤 파고 들어가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 본인 비하예요. 그거. 예, 왜 그러세요? 아 이거 죄송해요. 죄송하고 아무튼간에 저기 그 누군가를 좋아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한테 티를 내야 되잖아요. 어쨌건 언젠가는 고백을 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있는 짐을 가지고 계속 그 상념 덩어리만 가지고 그렇게 살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끔 만드는 것이 진짜 연애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아니, 그 강재랑 자꾸 아 왜곡되는 얘기를 하시는데 나 아니 뭐가 지금... 왜곡됐다는 거예요. 아니 봐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날 좋아하는 사람 애초에 이 두 개를 가지고 가는 건데 그 조건을 똑같이 그러니까 줘야죠. 가장 최상의 아니, 방법은 최상의 방법을 왜 제기하냐고 이 말이야 나는. 아, 왜 그 최상의 아니, 방법을 강, 제시를 아, 하시는 거야? 부장님이 진짜 멍청하다. 하이 같은 애들은. 아니 원래 멍청해서 무난하고 다 쳐봐. 봐봐. 그냥 박치공룡 새끼네. 아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날 좋아하는 사람 둘 다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지. 박치기 하는 거 봐. 병신. 하이님 그냥 화가 나는 대가리 내려가세요. 현무암 대가리네. 아휴 씨발 똥땡이 새끼 진짜. 아니 어떻게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수준이지? 어떻게 이런 게 소방공무원이야? 공무원의 수준을 보여주네요. 저런 새끼가 공무원이라니. 불을 뭐 박치겠구나. 병신. 휴가 쓰고나 하느님이 토론 자체를 하실 줄 모르는 것 같아요. 하이님 그, 그러니까 하이가 여성인데 다른 분들은 제가 다른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 이해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렵게 설명했나요? 하이님 코트가 이번 말은 이겼다. 아니 요지는 뭔지 알죠? 아니 나얼님 요지는 아는데 요지는 아는데 방제의 주제랑 맞지 않는다는 거죠. 요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좋아하게 만드는 게 최선이라고. 내가 좋아하기도 전에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있으면 그것만큼 개땡큐가 어딨어요. 어쨌건 사랑은 이어지려고 하는 건데 이 무식한 아니, 새끼야. 아니 그 저 둘 다를 똑같은 조건을 두고 그냥 본인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왜 자꾸 씨발 그럼 네가 얘기해봐. 본인... 네가 얘기해봐. 반대를 위한 반대만 외치지 말고. 아,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사스케 새끼가 뭘 지랄병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둘이 외적이든 그 느낌적이든 다 똑같은 조건 하에 말 못하는 본인이 거 좋아. 느낌적인 부분이 좋대. 계속 그러니까, 개잡소리야. 어휘도 개딸리네. 아, 병신 새끼 알아 처먹지도 못하면서 씨. 진짜 싸삐네 이 새끼 이거. 성지고 대가리 새끼 대한민국 올바라냐. 공무원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오늘 알았네. 아니 저 사람 공무원 아니에요. 예. 나원이 완성이다 이거는데 솔직히 말만 없다. 아 또 똥꼬 빨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그 최선의 그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방장님 같은 경우는 방장님? 네. 외모적으로 봤을 때 방장님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외모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네. 외모 그 다음에 어떤 그 사람의 내적인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내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좀 별로인 것 같긴 해요. A부터 F까지 한번 얘기해봐요. 뭐 말미잘 같은 거 처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말을 자꾸 어눌어눌하게 얘기하시는 게. 아 이게 이어폰 마이크랑.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이게 이어 농심신라면. 아 정말 너무 그 좀 아니 그 좀 세게 발성이 안 돼 그게? 아 나은이 너무 좀 공격적으로 하지 마세요. 랄프야, 네? 매체 좀 보세요. 네. 아무튼간에 뭐 저기 방장님 제가 하는 말은 알아들었죠? 뭔 말인지 알죠. 공감하시죠? 딱 공감하진 않아요? 아 근데 나을님 그 본인부터 가꾸는 거 좀 추천드릴게요 일단 진짜로. 탁치 얼류쥐 같은 새끼야. 아니 이런 얼류쥐 같은 새끼가 나한테 자꾸 맨날 방송에서 여자 찾지 말고 여자 본인을 가꾸고 좀 더 어필을 해. 내 마음이야. 내 여자 만드는 내 마음, 나 비법이야. 왜? 왜? 안 돼? 진짜 불쌍하다. 싫은데? 여자 꼬실 건데? 뚱땡이 새끼. 아무도 안 넘어. 아무도 안 만나주죠? 만나주죠. 하이님, 공부 몇 년 차예요? 제가 볼 때는 하이님이 제일 불쌍해요, 인간에서. 2년 차예요? 네네. 공부 몇 년 하셨어요? 1년이요. 아, 저 새끼 뭐 공부 아니라니까 자꾸. 사람들 왜 그래.
저런 새끼가 공무원이겠어요? 씨발 축하수 갖고 똑바로 욕을 받는. 아니 어휘력도 개 딸리고 딱 보니까 공무원 준비 한번 해보려가 이거저거 알아보다가 그냥 자기 대가리 속에 떠오른 거 얘기하는 건데 얼마나 안심해요. 닉네임도 제대로 못 적어갖고 하이적은 새끼 없는 거. 그러니까 나 그러니까 구라까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나 일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 나중에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라고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 그게 맞지. 솔직하게 말하세요. 솔직하게 말해야 하느냐. 종이 알겠어요. 공익이 공익. 공익이래요. 와. 공익이 말이 달라지죠. 아, 알겠어요. 전공이에요. 와, 대공이에요. 멸공이에요. 예? 아 저 전공이에요. 전공. 아 전공. 전공이에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 공익들이 욕도 먹는 거예요. 죄송한데 아니, 근데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승 사장님. 아 비하하시면 저승 사장님은 저분이 공무원이라고 좀 공무원 전체 비하하고 저분이 뭐 저기 공익이랑 공익 전체 비하하고 저승 사장님은 씨발 새끼네요. 아니 공익이 저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닌데 저분이 하는 게 공익을 욕 먹게 하는 거라고요. 아 그냥 님은 저를 까내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잖아요. 아 님 자체가 지금 하는 말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까고 싶은 거예요. 지랄하고 있네. 이미 대지랄하겠죠. 아니 그럼 저승 사장님 무슨 일 하시는데요? 아 저는 일반 사업하고 있어요. 뭐 어떤 사업 하는데? 장사하고 있어요 좀. 장사하고 있어요? 아 근데 네. 목소리 들어보니까 진짜 장사할 것 같아. 장사하고 있어요 좀. 동병상 목장 사업하세요? 나 저 목소리 들어봤어요. 왜 닉네임이 저승 사자예요? 아까 무성의 방에 있었거든요 제가. 네. 아니 나 진짜 하고 싶은 말이 토트님 살 좀 빼면은 여자 있을 것 같아요. 제 살이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살이 여기서 더 쪄도 님보다는 더 나아요. 아 이거 방송이나 좀 열심히 하세요. 괜히 시비건에 비용씨 할 말 없으니까. 예. 아, 맨날 족 같은 말로 휘방하지 말고 뚱땡이 새끼야. 알겠습니다. 제 방장님. 네. 고민 해결을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좀 괜찮았어요? 싫어라고. 아, 근데 그냥. 저는 저게 고민이 아니에요. 아 그냥 토론을 해보자. 그냥 예. 그럼 방장님이 마지막으로 좋아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지금도 남자친구가 있어가지고. 아 있어요? 아, 있어요? 네. 네. 혹시 랜선 연애예요? 아니요. 그 롤에서 만나신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지금 남자친구 있으시구나.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친구의 친구인데. 야, 뭐 소개받은 거겠죠. 같이 그냥 놀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어, 그래도 뭐 저기 애인이 있으신 분이네. 사귄 지 얼마 됐어요? 사귄 지 얼마 됐지? 이제 한 3년 됐나? 와 오래됐네. 오래됐구나. 몇 살인데요 봉정님? 어, 나이는 좀 그런데. 아니 몇 살이냐고요? 아 20대라고요. 20대 후반? 네. 곧 헤어지겠네 그럼. 남친 페일즈 런너에서 만났나요? 그건 아니죠? 아니요. 아 아니요. 아, 힘 좀 내세요 방장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세요? 아 저. 근데 저는 저분의 말하니까. 저 방장님의 남자친구가 진짜 현자라고 생각해. 대단한 분이야. 인정. 왜냐면 통화 전화 통화할 때 자기야 뭐 했어? 난 농심하면 얘기할 텐데. 그래? 아, 그랬어? 어, 알겠어. 야, 우리 언제 만날래?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아, 뭔지 딱 느낌이 알겠다, 이거. 예. 속 터지죠. 속 터집니다. 근데 아, 저걸 3년 동안. 나중보다 잘하세요. 그럼요. 예. 그분 헤어지면 없어요. 다음 남자는. 40대 이상이에요. 맞죠. 아. 알겠습니다. 근데 방장님이 근데 좀, 그래, 근데 방장님 진짜 괜찮은 분인 게 뭐냐. 보통 이렇게 놀리면은, 원래 쌍욕하거나 방어기제 막 펼치면서 지랄하거든요? 근데 방장님은 그냥 웃어넘기는 게 진짜 괜찮은 분이다. 아니 근데 애초에 소극적인 것 같은데 성격 자체가? 소극적인 게 아니지. 그냥 저렇게 하면 저런가 보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아야지 하는 그런 자세가 보이잖아요. 우리 하이님 같은 경우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있으니까 조금만 지랄하면 개발강 떨잖아요. 지금 광견병 걸린 새끼잖아요. 왜 갑자기 저한테 지랄이세요? 네, 그러니까 님이랑 광장님이랑 크나큰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알겠어요. 아, 화좀 그만네요 진짜. 코트님은 연애 안 하세요? 예? 코트님은 연애 안 하세요? 여자 안 하냐고요? 연애 안 하시냐고요. 연애. 아 연애요?
쌍판때기를 보세요. 연애 저는 연애를 별로 지금 생각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랄하고 있네. 똑새끼. 최근 영상만 봐도 아직. 아 저는 저를 좋아하는 여자들은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되는데. 아니 믿습니다. 예예. 예. 저는 저를 좋아하는 여자들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고르고 고르는데 지쳐버렸어요. 지랄하고 있다. 예. 진짜 망상충이다 저것도. 제가 원하는 이상형이라는 게 존재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부합되는 여자를 이제 좀 만나고 싶다 보니까 지금 계속 혼자서 이제 썩히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아 근데 아 그 만나는 여자들은 많은데 다 여자들이 찍먹하고 버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찍먹해서 버린 게 아니라 지금 고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러면은 한번 찍어 먹어보고 싶은 그런 장이라면 님은 완전 썩은 똥국이잖아요. 똥 누가 똥 찍어 먹고 싶었겠어요? 님은 똥이에요. 그냥 코트님은 88kg를 사귈지 98kg를 사귈지 BJ 그 광대 명분을 갖고 여자들이 잠깐 그냥 한번 슬쩍 해볼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야. 그러니까 너 방송빨이야. 너 재밌으니까. 너 웃기니까. 너 그냥 좀 광대일 뿐이니까. 근데 네, 님은 진짜... 뭐예요? 님 뭐예요? 저는 여자친구 있어요. 또 시작됐다 방어기제. 아 저 여자친구 옆에 있어요 지금. 옆에 있어요? 바꿔봐. 네네네 말씀하세요. 본인 엄마 바꾸지 말고 지금 자고 있어요. 방장님 얘기하잖아요. 방장님 얘기 들어볼게요. 여기 코트가 없는데 코트가 누구? 말 똑바로 이 씨발아! 아 답답하네 이거 씨발. 아 죄송합니다. 다시 얘기해 주세요. 인천 나얼님은 왜 코트가 없는데? 전화 통화는 맞지? 인천 나얼님은 까지 들었어요. 아니 인천 나얼님 보고 왜 코트라고 불러요? 아 저는 그 저 메타버스에서 이제 노래하는 코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 팝콘 TV에서 방송하고 있어요. 검색 한번 해보세요. 아 방송하는 사람이에요? 네. 네네 방송하는 사람입니다. 코트님 더 열심히 하셔야겠네. 아 근데 지금 저분... 시청자가 존나 많아요. 아 근데 저분이 몰라도 돼요 저는. 예. 아 귀한 분이 노출한 곳에 오셨네요. 아 닥쳐 그냥. 말 걸지 마. 아 근데 기운 존나 떨어지긴 한다 진짜. 그러니까 존나 힘 빠지게 하네. 이영희 형님 자취해요? 안돼 코트님. 예예. 시간 끄지 말고 좀 나가세요. 왜 이렇게 기생충.